붙어가지고 뚝뚝 끊어져요. 안 좋고 그냥 하면은? 네. 달인의 말만 믿을 수 없는 법, 제작진이 직접 실험에 나섰습니다. 동일한 양의 쌀과 밀가루 그리고 소금까지 똑같은 비율로 담아서 각각의 찜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뚜껑을 절대 덮지 않는다는 달인의 방식과는 달리 한쪽은 일방적으로 떡반죽을 만들 때 사용하는 방식 그대로 뚜껑 대신 전으로 찜기 입구를 잘 덮어주고 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옆에선 달인이 자신만의 필살기를 선보이는데요. 떡반죽이 쪄지는 동안 바닥에 흰 가루가 남지 않도록 반죽을 쉬지 않고 젓고 또 젓줍니다. 잠시 후 또 얌전히 쪄지는 떡반죽에도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촬영하던 제작진도 기진맥진 자리를 뜨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5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떡반죽이 완성됐는데요. 찜 과정을 끝낸 일반 떡반죽. 반면 정성이 가득 담긴 달인의 작품은 그 빛깔이 더 누르스름하긴 한데 겉으로 보기엔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예, 다른 점 제대로 보여주겠다는 달인의 박력 있는 몸짓. 자, 곱게 찐 일반 떡반죽 나갑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대로 힘없이 부서져버리네요. 그렇다면 달인의 떡반죽은 어떨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와, 마치 찍어낸 것처럼 찜기 모양 그대로 탱탱한 자태 뽐냅니다. 탱글탱글 속이 꽉 들어찬 찰진 떡반죽 완성입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개 한번 떡으로도, 떡볶이 떡으로도 한번 만들어볼까요, 두 개로? 예. 이렇게 공들여 만든 반죽으로 뽑아낸 떡볶이 떡. 뭐가 다르긴 달라야 할 텐데. 우선 달인표 떡부터 쭉 뽑아봅니다. 뽀얀 반죽이 길쭉하게 그 모양 갖춰 나가는데요. 평소 하던 대로 가늘게 뽑아낸 후 완성된 떡볶이 떡을 나무판 위에 총총 잘 쌓아놓고 일단 한 구석으로 잘 보관해둡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주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얌전하게 쪄낸 떡반죽을 떡볶이 떡으로 뽑아내보는데요. 겉으로 보기엔 이 떡이나 저 떡이나 똑같은데.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한 3시간 정도 기다리다 끼워보면 차이가 나요. 기다리겠다. 네. 그렇게 3시간이 흐르고 두 떡볶이 떡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드디어 확인해 볼 차례. 아, 이게 저거. 네.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찐 거는 이거네. 네. 이 떡은 좀 달라붙어요. 그래요? 이거요. 힘을 들여 당겨야 겨우 떨어지는 젖지 않은 반죽의 떡볶이 떡. 떡이 굳으면서 달라붙는 바람에 억지로 뜯어낼수록 떡 모양은 울퉁불퉁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떡에다 기름칠을 해주는 거예요. 아, 달라붙으니까. 네. 선생님 거 저거는 기름칠 안 한 거잖아요. 네. 저것도 저렇게 되지 않아요? 그럼? 저거 잘 떨어져요? 네. 진짜요? 네. 그렇다면 달인의 떡은 어떨까요? 살짝 당겨보는데 쭉하니 단숨에 떨어지는 달인의 떡볶이 떡. 정말 기름을 바른 듯 부드럽게 떨어지는 한 가락. 흠집 하나 없이 깨끗하게 떼어냅니다. 뭐요? 우와, 잘 떨어지잖아요. 아니, 기름 안 바른데 이거 잘 떨어져요? 이거는 내가 떡을 계속 치대가지고 떡이 쫄깃쫄깃하고 치댔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거는 바로 그냥 스팀에서 자연적으로 익혔기 때문에 떡이 끊어지는 거예요. 해가 지고 모두 퇴근한 시간. 하지만 달인의 작업은 계속 이어집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십니까? 저녁 6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 일해요. 오전 11시? 네. 잠은 얼마나 걸리십니까? 3시간 반.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아니, 떡볶이밖에 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편한 걸로 해서 돈 벌 생각은 여태까지 나요. 가져보질 안 해왔으니까 내가 노력해서 벌어먹고 살라고 생각해야죠. 5시간 동안 휘저은 반죽이 드디어 떡볶이 떡이 되는 시간. 달인 부부의 손길은 더욱 바빠집니다. 아내가 기계에 반죽을 밀어넣으면 남편은 나무판에 떡을 가지런히 놓는 작업을 하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달인 떡 한 줄을 낚아챕니다. 오잉? 인디아나 존스가 따로 없는 실력. 달인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오, 떡이 불량이에요. 왜? 여러분부터 지금 다 떡이
분양이잖아요. 아, 옆에? 예. 아, 이런 거 빼시는.